What's up, everyone? We're back with another reaction, and today we're going to be hopping into some more Stray Kids. This one looks like we're going to be having a little fun with the guys. Apparently, this is a prank for... they're pranking them for chart manipulation. Oh, God. I wonder which Stray Kid is going to take it the hardest, or if it's going to be all of them, or just only a couple of them. So... let's jump right into this and see where they go with this. 15 minutes long, so this should be a good one. Without further ado, let's hop into this. And please remember to like, comment, share, hit that subscribe button if you're new to the channel. Let's jump right into this. Oh, 내가 나를 뽑았어. 에, 잠깐만요. 너. 손끄고 내려! 빨리 내려! 네, 태영사 이거 끌어내. 네. 저 아무것도 안 했네. 아, 빨리 와. 우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우와, 나 진짜 이거 못 이거 뭐야! Where the fuck is he going? 여전히 고개를 안 숙이게 됩니다. 시민 인생! 아, 배치 좀 해볼까? 제발, 아, 제발 나, 나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우와, 우와, 이런 한이야? 에, 잠깐만요! 스톱! 에,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시동 꺼야, 시동! 시동 끄시라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나오세요. 시죠. 네네. 나오세요. 촬영 중인데. 나오시라고 일단 나오세요. 시동 끄시고 나오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촬영하러.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지금 현시간부로 불공정 거래법으로 긴급 체포하는 겁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빨리 와. 문 좀 열어보세요. He looks scared shitless. 씨랑 아세요? 아시죠? 이 세 분이 지금 사재기 혐의로 구속됐는데 혹시 씨라고 아세요? 이분들이 평소에 좀 통화를 많이 하신다거나. 오, 그래서 차트 몇 위까지 가능한데요? 아, 저 1위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이거 안 보이는 거 맞죠? 미로라는 곡이 있잖아요. 지금 눈에 띄게 뭔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로.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지금 저만의 차트 1위에 속해서 됐습니다. 당신은 베를린이야. 아니죠. 치명적인 포기를 쓰고. 경쟁이 아니죠. 아, 아 뭐야, 뭐야, 야, 거기다 뭐야, 당신의 제목이 야, 이게 뭐야, 아 뭐야, 뭐야, 야, 거기다 뭐야, 당신의 제목이 야, 이게 뭐야, 당신의 제목이 뭐야, 당신의 제목이 뭐야, 아, 아, 어딨어? 야, 어떻게 대표님 목소리까지 섭외를 하냐? 뭐야, 형은, 형은 눈플릭. 아, 나 진짜 울 뻔했어. 근데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울 뻔했어. 근데 진짜로 아니. 이거 나올 생각에 슬퍼. 야, 그럼 다 속인 거예요? 저 분량 없어주셔도 되니까 내보내주세요. 형은 진짜 속았어? 빨리 하지 마. 그냥 눈물이 조금씩 날라가면. 과거를 회상하면. 뭐 하시는 거 있어요? 그걸 말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조사를 하지.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세게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JYP인데 그런 걸 하겠습니까? 자, 지금 미로 차트가 역주행 해가지고 1위가 됐어요. 어디세요? 내 마음속 차트 1위. 그거죠, 그 몰카죠? 아, 진짜. 아! 아유, 뻘쭘하네요, 뻘쭘하네요. 여기 오셨을 때부터 태양사와 안에서 모니터링 다 하고 계셨어요. 다른 분 맞아, 우리 계속 보고 있었어. 창빈이 형 이거 썸네일이다. 야! 아이고, 아 다시 하면 안 돼요? 응, 없어. 제
창민이 네. 창민 1위 찍었어 1위. 내 마음속 1위. 아! 아! Oh, Han's reaction was better so far. 내가 나를 뽑았어. 에! 에! 잠깐만요. 스톱! 스톱 스톱. 아, 네. 최대한 형사로 갑니다. 아, 네. 같이 앉아서 얘기 좀 저 한국어 좀 아직 부족해서 좀 말이 한국말 아직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잘 말 못할 것 같아. 일단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 아, 이 필릭스 용복이에요. 이 필릭스 용복. 이? 제 등록증이 있는데요. 이 필릭스 용복. 용복? 네. 저 등록증 여기 있어요. 본명이에요? 아, 네, 제 본명? 네. Your name?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씨 아시죠? 네. 아세요? 네네네. 제 그리고 씨. 네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게 뭐예요? 사재구. 그 크라임. 크라임. 아, guilty. 왜요? Arrest. 왜요? 크라임. 왜? 그 이유가 있으려나요? 페이크. 사기. 네, 다른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 네, 2월 17일 날 뭐 하셨어요? 17일? 세븐틴. 근데 대표님 같이 계셨어요? 그때 같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제 기록에는 같이 미국으로 가 있는 걸로 돼요. 아, 미국은 같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때 혹시 통화한 거 못 봤어요? 제가 녹음본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레코딩 된 거. 네. 목소리 맞는지. 그리고 차트 어디까지 가능한데요? 아, 저 1위까지도 가능해요. 진짜 이거 안 보여요? 정말 이거 안 보이는 거 같죠? 아, 네, 맞습니다. 순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1위. 근데... 나만의 차트 1위. 근데 필릭스. 네. 어, 얼굴에 풀 묻었네. 풀이요? 네. 풀. Beautiful. Beautiful. 됐다. 아, 내릴게요. 어? You arrest, you crime, okay? 아, 오케이. 등록증 가지고 올게. Under arrest. 이거 뭐야? You under arrest. 아, 저기. 됐습니다. 욕쟁이 뭐예요? 아, 나 진짜 창진이 그냥 끌고, 형. 아, 형 너무 싫어. 갓 필릭스. Felix and like Han, they look genuinely like scared shitless. Oh man, let's see how Yunjin reacts on this one. 그 정도? 뭐야? 뭐야? 빨리 버티지 말고 오세요. 아, 저 제가 이야기 좀 나눌게요. 무슨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랑소에서 나왔는데. 네. 네, 근데 다른 직원분들 있는데 혹시 같이 불러와도 될까요? 제가 지금 촬영 중인데. 아, 네, 급하게 잠깐만 할게요. 이쪽에 앉으세요. 네. 씨랑. 네. 네, 알아요. 네, 이분들이 지금 사재기혐으로 지금 구속되는 과정에 있는데. 사재기요? 네, 음원 사재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는 과정에 있는데. 좀 통화를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스트레이 키즈라는 멤버들의 곡 중에서 네. 미로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미로라는 곡이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눈에 띄게 상승이 된단 말이에요, 순위가. 지금요? 네. 이게 저희 회사 자체 철칙 자체가 뭐 사재기는 아예 몰라서 저희는 사실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이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녹취 기록이 네. 되어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이거 안 걸려요? 정말 이거 안 걸리는 거 맞죠? 아유, 저희랑은 절대 안 걸려요. 목소리 알아보시겠어요? 네, 저희 대표님 맞는 거. 맞으시죠? 네, 맞을 거예요. 와, 지금 저희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게 지금 차트 기록인데 네. 나만의 차트 1위거든요? 지금 1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나만의 차트가 뭐예요? 현진 씨. 네. 그... 당신은 머리 감을 때 린스 하지 마세요. 당신 자체가 프린스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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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했다. 야, 구성 구성. 야, 구성 구성. 당했다. 야,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구성.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엄마한테 전화할 뻔했어. 아니, 나 진짜 대표님 무슨 나한테. 와, 큰일 났다. 강태님 어디 갔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와! 와, 나 진짜 나 다리 떨려. 나도 못해. 우와,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우와, 야 진짜 이거. 야, 처음 봐서 경찰. 어,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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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경찰 아니야. 더 걸릴 수밖에 없어. 우와! 장민 형도 네. 연기 잘하잖아? 와. 아니, 대표님 옷을 아, 진짜 더 세게 해주세요. 아니, 막는데, 막는데, 아, 더 세게 해주세요. 완전 네. 블링. 진짜 형분은 아래 멤버인 순수한 착한 친구여서. 괜찮아, 너 놀래기만 해. 세게 하면 화냈거든. 한번 세게 한번 해봤어. 아니면 제가 걸릴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찬이 형이네. 찬이 형이네요. 찬이 형이네. 와 이거 이거 끝난다 이거. 와 이거 이거 끝난다 이거. 시동 끄고 내려. 빨리 내려. 내려. 빨리 내려. 문 좀 열어봐요. 꼬스. 혹시 스트레이 키즈 맞아요? JYP. 네, 잠깐 앉아서 이렇게. 그 지금 씨랑. 씨랑 씨 이 세 분 아시죠? 이분들 지금 사재기 혐의로 지금 구속되는 과정이에요. 사재기요? 네, 사재기, 음원 사재기. 음원 사재기요?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서로 안내할 거니까. 네? 네, 네. 그럼 씨 아세요? 미국에서 대표님이랑 통화했던 기록이 2월 17일에 나왔어요. 씨랑. 박. 네. 아니 한 번도 못 들어.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네. 진짜요? 아, 저 진짜 몰라요. 진짜예요? 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진짜 모르고. 이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진짜 모르는데. 웃겨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웃겨? 아니요. 녹취기로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네. 진짜 광고예요? 정말 광고인 거 맞죠? 맞죠. 대표님이에요? 지금 스트레이키즈 미로라는 곡이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한 달 전부터 접선이 돼가지고 역주행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천국에서 떨어졌을 때 추락사고였어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아니면 쫓겨난 거예요? 여기 짤렸어요! 우와, 우와, 우와! 제가 이거 어디서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나도 놀랐어, 진짜. 와, 그 이번 거 역대급이었어. 와, 진짜 대박이었어. 와, poor kid. 얘 트라우마생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 내가 너는 특별히 더 세게 달라고 했어. 아, 왜? 어? 울려가지고 그 썸네일 찍으려고. 아, 저희 사진이 안 하는 저희 스트레이키즈 한번 공식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일단 우리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무서웠거든. 와,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와, 이 피차 나가고 싶었어, 진짜. 아, 이렇게 막 했을 때. 나 드라마인 줄 알았잖아. 어쨌든 샵에서부터 뭐 찍는지 안 말해주더라고. 네, 계속 맞아. 전 계산했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사재기를 절대 안 할 거 아니기 때문에. 녹았어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근데 진짜 나를 못 믿을까 봐 내 이름이 이 필릭스 용복이라. 야, 얘 외국인 등록증까지 보여줬어. 보여줬어. 진짜. 창민 씨. 창민 형. 아 저. 아 사실 다 연기였어요. 아, 연물카. 나 진짜 아직까지 멘붕이 와. 사진 찍어도 괜찮을까요? 너무 잘해준다. 어, 예. 와, 진짜 짱이다. 아니, 뭐야? 아, 우리 인형. 이런 센스쟁이 리플리. 왜? 2주 축하합니다. 2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스트레이키즈. 축하! 우와, 뭐야?
와 녹네. 너무 매워. 매워 뭐야? 매워. 후추냉이 있어. 아. 와. 매워. 어이였어. 저기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저희가 걸린 멤버한테는 지난 촬영 때 스테이크 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래서 걸린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 걸린 사람한테. 아, 매워! 걸린 게 나쁜 게 아니었네. 나쁜 게 아니네. 우리 윤치 찍기 나눠 갈까? 진짜 무너. 그래, 우리 스테이크 하니까. 우리 하나 나눠줘. 그래. 야, 우리 스테이크 하나잖아. 이럴 때만 예. 고맙습니다. 야, 내리세요.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데. 어, 잠깐 내리지 말라고. 야, 현 시간부로 사재기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시는 행동 다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네, 시동 끄고 잠깐 내리세요. 아, 나중에 하시고 시동 끄고 빨리 내리세요. 네, 시동 끄세요. 네, 키, 차 키. That was good. And then you got him with the spicy cake at the end. Oh, man. Yeah, I honestly think it's either between Han or Yunjin's reaction were my favorite. And then at the end, seeing them eating the spicy cake, just like freaking the hell out. Oh, my God.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if there's any more like prank videos and stuff like this with them, because like the I know there were some good ones when they did the what the hell is it in the Skiz Code when they went to the hospital and they started freaking them the fuck out with the zombies and shit. That was hilarious. But this was good. God, it never ceases to amaze me, like how much they could. These kids crack me up. Like that. See, that's why I love them, because like they see, even like look at those smiles on that face, on that picture right there. Like, those are genuine smiles. Those are genuinely good people. That's why I'm so drawn to the way they are, and that's why I became a fan so fast, because it's how positive they are and how just amazing they are. Definitely the music industry could learn a lot from them, or a lot of the people in the music industry shouldn't be as negative as it is. Like, instead of people competing all the time, they should be trying to work together, especially, you know, like huge names. They should, instead of trying to, you know, beat each other out for different spots and stuff, they should work together. But I know when it comes down to it, it's all about numbers. But with these guys, they take it more. It's more than numbers to them. I mean, they actually really, truly care about all of us. And that's what gives me the most respect for them. And that's what's going to keep me staying here with these guys and with all of you for a very, very, very long time. So, and as always, I do appreciate everybody coming by. Got nothing but love for all of you. I will see you on the next video. Till next time, peace out.